부모님 밑에서 큰 게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내가 공부할 시점, 고2, 고3, 그때 이제 가장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제대로 못해준 게 그게 항상 미안하고 걔를 케어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케어할 사람이 없잖아. 지랑 나랑 둘이 사니까. 그러니까 이제 걔를 이제 케어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. 그래서 이제 강의를 놨죠. 났다는 열심히 했지.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이제 애 옷이 없어졌더라고. 말 안 하고 갔어요, 우리 아들이. 응? 응? 어? 8년.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. 너무 바빠서 저도. 그 당시 막 개그맨 초창기에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막 그때 막 너무 정신없었죠. 그냥 그 사이에는. 그러니까 연락을 할 생각을 못했죠. 살만하냐 안 오겠지. 난 그렇게 생각해요. 자식은 부모한테 언제든지 가면 돼. 오면 돼. 부모는 해주게 돼 있어. 그건 나도 부모한테 받았으니까. 근데 지가 안 왔고 나도 뭐 그렇게 급히 찾을 필요는 없었고 지 편한 대로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죠. 그런데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네. 이혼을 하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거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가정을 이렇게 뭐 가정에 대한 그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이거 꼭 내 가정을 지켜야겠다 이런 건 없고 내 목표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. 내 목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하면. 죽기 살기로 해요.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지. 그 뭐 하다 말다도 그까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애 엄마 입장에서는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갈등이 이제 생겼던 것 같고 이제 거기다 뭐 집에 들어오기 싫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집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면 막 그냥 그러니까 자꾸 싸움만 나고 그 애들한테도 미안하고. 저 고3 때까지 그렇게도 부분이 이 부부 관계를 되게 유지하시고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.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.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부모님이 당신 부모님이 당신을 안 버리는 말도 감사해요.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어렸을 때 힘든 적이 많았거든요.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부모님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그냥 나를 이렇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. 부모가 이혼을 하면 이혼한 엄마, 아버지, 당사자들도 힘들지만 사실 자식들도 마음이 힘들고 그 과정에서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? 그때가 이제 고3 네. 끝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3 끝나고 이제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랑 저랑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누나는 이제 이미 이제 뭐 러시아 유학 간다고 러시아 쪽에 가 있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는 노력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. 하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1년 동안 그 고3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너무 힘들었지만 저도 이제 심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에서 성적이 많이 안 나왔어요. 성적이 되게 많이 안 나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안 나온 상황에서도 이거 이 성적이면 어디를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저길 가고 뭐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. 내가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유가 없고 그냥 아, 나 이거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랑 도저히 같이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. 내 마음에.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그런 기숙학원 같은 데 저를 보냈어요. 왜냐면 어머니가 지금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기숙학원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재수를 해서 이제 학교로 가게 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아빠 나 1년만 엄마에게 갔다 올게 라고. 근데 그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. 지금이야 이제 아버지랑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제가 아버지한테
감히 얘기를 못할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때는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. 아무것도 없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예요. 그때는 전혀 못했어요. 아예. 제일 내가 얘한테 진짜 미안한 거는 전 군대를 안 갔어요. 군대를 뭐 3주 훈련 받고 끝났어요. 외아들이라서. 근데 군대 가면 굉장히 힘든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얘는 군대를 갔다고. 얘 군대 갈 때 꼭 따라가고 싶어. 옛날에 그 이상용 씨가 하는 그 뭐 우정의 무대 그걸 보면서 난 꼭 가고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싶어. 그러니까 꼭 면회 가서 한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군대 가는 걸 몰랐죠. 맨날 며칠 나가고 며칠 제대하는 걸 몰랐죠. 근데 그거를 언제든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. 군대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. 그걸 지금도 못 물어봐요. 미안해서. 그리고 아버님의 어떤 삶, 너무나 유명하신 선생님이셨고 돈도 많이 버시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성공하시기도 했지만 지원 씨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버님의 삶이 별로 안 부러워. 맞아요. 의미가 없지. 네. 하나도 안 부러워. 네, 그러니까 부럽지도 않고 나의 삶은 별로 맞아. 안 행복했어. 그래서 혹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 영향을 아이들이 받으면 나처럼 될까 봐 싫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좀 차단하는 것도 있죠.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건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아버지란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맞아요. 나의 인생을 봤을 때 그 아버지의 영향을 아이들이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더 저 밑면의 마음에서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어떠한 제안들이 합리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. 일부는. 근데 그것마저도 아니 일단 영향을 안 받고 싶어. 그냥 오롯이 나는 경제적인 것도 아버지 영향을 안 받고 싶어. 그러니까 훈육을 한다거나 잘못을 했을 때 약간 좀 헛소리를 내신 적 있으세요?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.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도 저도 느껴요. 아 이렇게 해서는 이거 오히려 애들이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까. 어머, 진짜 시우 형 진짜 없어요? 네,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어요. 이게 내가 한두 번을 하게 되는데 아, 단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화내는 게 상상이 안 가요. 아니 뭐 자식을 키울 때 꼭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. 잘못한 거는 잘 가르쳐줘야 돼요. 근데 그 가르쳐주는 방식이 그걸 꼭 막 이렇게 막 이럴 건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박남정 아빠는 오냐오냐 아빠는 아니에요. 오냐오냐 아빠는 아니에요. 용수철 아빠예요. 용수철 아빠? 용수철 아빠예요. 용수철 아빠? 용수철에 앉아있어. 딸이 나 지금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탁! 아, 탁 튕겨나가거나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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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이렇게 저도 신기해요. 그건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. 네. 요거 하나가 딱 조금 부족해요. 뭐냐면 권위가 없으신 것 같아요. 권위가 없으신 것 같아요. 권위가 부족하면 어쩌면 정말 옳은 얘기를 하는데 이 옳은 얘기를 전달할 때 친구끼리 하는 말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서 딱 해주는 말보다. 네. 뭐 제가 뭐 얘기 나온 김에 한다면 권위 정도가 아니라 존재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. 자기네끼리 셋이 영화부를 보러 간다든지. 그게 일부러 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야 그냥. 집에서 좀 자고 있다거나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셋이 영화 보러 가고. 시우가 이제 어디 끝나면 제가 지하철역으로 데리러 간 적이 있어요. 갔는데 아빠 몇 시에 저기 나오면 돼. 그래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와. 그래서 좀 있으면 나오게 지금 기다리다가 전화했어요. 그랬더니 아 아빠 미안해 나 그냥 혼자 왔어 딱. 그러니까 이게 시우는 모르고 그런 거죠. 모르고 그런 거죠. 그만큼 제가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. 권위는 뭐 아예 바라지도 않고. 내가 부모한테 어떻게 컸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아버지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근데 집에 와서도 되게 다정하고 엄마하고 함께 가정생활이나 양육을 함께 해요. 그런 아버지를 늘 보고 크면 본인이 아버지가 됐을 때 그게 되게 편안해요. 원래 박남정 선생님의 아버님은 좀 어떤? 저는 아버님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
아예 일도 네. 모르고. 네네. 그 아버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억이나 네, 기억이 전혀 없어요. 근데 누군가 정말 믿을 만한 친형이나 뭐 친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군짝이라도 때리고 너 엄마 이렇게 해줄 때 내가 그 사람의 말이면은 진짜 껍뻑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게 정말 터놓고 같이 저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어릴 때 그런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.